당신 그 펜으로는 펌블 파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말은 기자가 제레미 민시라는 선수에게 펌블 파일에 대해 물어봤을 때 돌아온 답변이었습니다. 1936년에 돌아가신 존 하이즈만이라는 유명한 풋볼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딴 하이즈만 트로피는 매년 대학 미식축구 선수들 중 최고에게 수여되는 영광스러운 상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분이 남기신 섬뜩하면서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경기 중에 펌블을 하는 것은 어린아이일 때 죽는 것만 못하다. 펌블하는 선수에 대한 엄청난 혐오 내지는 트라우마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미식축구는 경기 특성상 공격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격권을 빼앗아오기 위해 노력하고 공격팀은 빼앗기지 않고 득점하기 위해 달립니다. 그런데 가끔은 공격팀 선수의 실수나 수비수의 좋은 플레이로 인해 공이 지맘대로 바닥에 굴러댕기는 펌블이 발생합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이 펌블은 모두를 놀라고 집중하게 하며 미식축구 경기에서 가장 익사이팅하고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몇십 초를 팬들에게 선사합니다. 2006년 시즌 경기 중에는 펌블이 발생하자 생방송 중이었던 캐스터가 너무 놀라서 F단어를 말해버린 방송사고도 있었습니다. 공격권이 넘어가는 상황을 일컫는 턴오버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인터셉션과 펌블이 있는데 이 펌블은 공을 완전히 소유한 선수가 나올 때까지 양팀 선수들이 공을 향해 달려들어 엄청난 난리와 스크램블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펌블 상황 하나는 수십 년간 회자되기도 합니다. 풋볼은 희한하게 생겨먹어서 이놈이 또 지맘대로 튕겨다니다 보니 거구의 선수들이 그걸 갖겠다고 뒤뚱거리고 몸을 날리는 긴장감 넘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펌블 파일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난리통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집니다. 펌블이 발생하는 방식은 공을 들고 뛰던 선수가 실수로 흘려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수비 선수 누군가가 와서 공을 쳐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클리프 해리스라는 선수에 따르면 공격수의 공을 쳐서 빼내는 것을 스트리핑이라고 부르는데 실전에서는 뒤로 몰래 가서 공을 향해 풀펀치로 스트레이트를 날리는 것에 훨씬 가깝다고 합니다. 사실상 공을 그냥 후려 패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시도하면 한 경기에 겨우 한두 번 정도 성공한다고 하니 공을 들고 있는 선수도 간접펀치를 여러 번 맞고도 멍이 들지언정 풋볼은 절대 흘리지 않도록 고도의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바닥에 있는 풋볼을 차지하는 정석은 풋볼 위로 덮치는 것이 아니고 풋볼 옆으로 다이빙을 한 후 공을 품는 것이라고 합니다. 몸을 숙여서 공을 주워들고 뛰려고 하는 행동은 그 자리에서 커리어를 마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공을 제대로 득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선수는 수비 전문 선수였는데 어느 날 경기 중 순간 느낌이 이상해서 바닥을 보니 5야드 라인에 풋볼이 혼자 나뒹구르고 있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순간 NFL 커리어에 첫 터치다운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꽂혀서 문득 저걸 들고 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공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팔, 다리, 목이 각각 다른 선수들에게 잡힌 것까지만 생각이 나고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후 풋볼이고 뭐고 절대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다짐했다고 하네요. 마동석 배우보다 훨씬 더 큰 근육돼지급 대여섯 명이 뛰어들고 그 위에 늦게 온 선수들이 우르르 일단 그 무리로 뛰어들고 보는 것이죠. 카메라나 CCTV는 의미가 없어지고 그 안은 아무도 볼 수 없는 영역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공을 갖고 나오는 사람은 동료들, 감독, 팬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한 명의 히어로로 각인되고 엄청난 돈이 걸려있는 경기 승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펌블을 누가 리커버했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펌블 파일을 처음 경험하면 선수들도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우선 위에서 엄청난 무게가 짓누르는 고통이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합니다. 수백 킬로그램의 무게를 넘어서서 1. 몇 톤인지를 따져야 하는 압박은 기본이죠. 팔다리 부러지는 것은 별 이슈도 아닙니다. 어떤 선수들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 일부러 입냄새가 나는 상태로 경기에 참여하는데 그런 선수가 한 명이라도 들어있으면 새로운 고통도 따르게 됩니다. 게다가 온갖 땀냄새와 소리를 질러대서 고막이 터질 것 같은 상태도 버텨내야 합니다. 눈을 찌르는 행위와 남성 중요 부위를 압박하는 행위는 선수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겪은 공격이었다고 합니다. 안에서 매너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선수들에게는 비석, 머리 달린 자판기 같은 미국스러운 별명들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손가락을 비트는 건 애교 수준인데 프레드 스몰라스라는 선수는 실제로 몇 차례 손가락이 말 그대로 부러졌고 사이드라인에 갔더니 팀 닥터가 아무렇지 않게 뚝 하고 제대로 맞추더니 붕대를 감아주는 게 끝이었다고 합니다. 신시내티 벵걸스라는 NFL팀에서 14시즌을 뛰었던 레지 윌리엄스에 따르면 헬멧의 앞부분을 붙잡고 비트는 행위 정도는 거의
거의 대부분 다는 일반적인 플레이 범주로 인정됐다고 하는데 이게 목 전체를 틀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펌블 파일이 아닌 정상적인 플레이 중에 이러면 당연히 반칙이고 가장 엄하게 처벌되는 벌금까지도 물 수 있는 위험한 플레이입니다. 2002년까지 선수 생활을 했던 스테판 화이트에 따르면 선수들마다 파일 안에서 공을 빼앗는 노하우를 다들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선수의 노하우는 일단은 팔꿈치로 목을 눌러서 못 움직이게 하고 상황에 따라 갈비뼈 쪽이나 남성 중요 부위를 때리면 말 그대로 공을 토해냈다고 합니다. 케빈 고간은 자타가 공이 나는 펌블 파일의 엄청난 괴물이었다고 하는데요. 한 번은 무릎으로 중요 부위를 짓눌러서 공을 빼앗았더니 나중에 완전 열받은 상대 선수가 일어나서 날카로운 풋볼 클리츠로 허벅지를 내리찍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찍힌 다리의 주인은 옆에 있던 다른 선수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난리인데 왜 심판은 당장 멈추지 않는지 궁금해지는데요. NFL 30년 경력의 짐 턴이라는 심판은 젊은 심판들이 당장 말리기 위해 뛰어들어야 한다고 하면 첫째, 그러다 너 어디 하나 부러진다. 둘째, 그게 뭐 그렇게 당장 궁금하냐며 기다리게 했다고 합니다. 살짝 차분해지면 위에서부터 한 명씩 차근차근 설득해서 그만하라고 하는 게 심판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공을 최초에 누가 소유하고 있었느냐 보다는 그 펌블 파일 안에서 누가 생존력이 가장 강하냐가 실질적인 최종 소유권을 결정짓는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바닥에도 라떼 드립은 있습니다. 1997년에 은퇴한 게리 플러머라는 선수는 라떼는 리스펙트고 뭐고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요즘 선수들은 다들 연봉 60억씩은 버니까 상대방 커리어를 망치고 싶지 않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때만큼 빡세진 않아요. 라며 우리 때는 밥 3끼 먹으려고 운동했는데 요즘 애들은 명품 사는 게 목표라고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마인드는 어딜 가나 소름 돋을 만큼 비슷하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